바로 이제 그냥 지 방송에서 터져버린 거예요. 방송에서 그 개도 문제있고 사람도 문제있다. 스테레오 자체가 문제되고요. 그게 아니거든요. 그런 게 저희가 매일 만지고 훈련시키고 하는 거예요. 보통 집에서 살짝 빠져나가고 했네. 그렇죠. 그만은 그런 것만. 그리고 옛날에 왜 보통 집에서 키우는 거 풀줄 아니면 핏불 있지 않습니까? 네, 아니 핏불 이런 거는 어차피 아니 저희 핏불이 저번에 박수영이 사건 났을 때 테레비 나왔단 말이야. 투견장에서 덮쳐가지고 사회화가 된다 핏불도.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몰랐죠. 시우리 박수영 사건 딱 터니까 그 다음날 그게 이렇게 싸워서 물어 죽이고 자기들 알아서 시켜버린 거예요. 근데 지가 사회화 된 데서 책임을 졌어야 되죠. 교육까지. 그래서 구조를 해온 거잖아요. 구인이 있는데 소유권을 빼들어왔단 말이에요. 근데 안 된 거지. 근데 바로 다음날 물어 죽여버렸어요. 근데 박수영이 터지 테레비 나와서 그랬냐면 그럴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일반인들 그럼 네가 말했잖아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말했는데 쟤 진짜 나쁘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. 박수영이 하면 네. 누군지 모르니까 개를 갖다가 유기견을 갖다가 저기 해가지고 몇백 마리 죽이고 불법 알랐다 하고 한번 이슈화가 횡령. 지난년에 이빨 된 네. 여자가 있고 수십억 횡령에 먹고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. 박수영 모르잖아 지금. 모르고 듣는 거잖아. 모르십니까? 모르고 듣잖아. 우리 개를 좋아하는 네. 사람들은 아는데 그 저기 해가지고 유기견 같은 거 자기가 건물, 다건물 줘놓고, 거기다 이빨 잡아놓고, 그게 뭐, 불안지 진짜지만, 우리는 풋장 알지, 일반인들. 이렇게, 이런 사건 됐습니다. 육견 농장이 이제 문을 닫잖아요. 몇십억을 했죠. 그 농장에 김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. 왜냐면 육견은 시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, 다시 팔면 되니까. 구조했다고 연예인, 진짜 유명 연예인, 여자 연예인 다 불렀어요. 촬영하고, 돈이 수십 받았어요, 구원이. 그리고 이제 그 개들은 다른 육견장한테 팔았죠. 지가 구조했다 해놓고. 그러니까 그게, 퍼포먼스가. 지금도 그에다 재판 중이야. 끝났나? 내가 말았어. 앞전에는 원전이가 7년 재판에 그 로펌에 5명 사가지고 그때 당시 2011년도에 3,500 들었죠. 알려진 것만 더 줬을 수도 있고요. 그땅 집행유예 기간이 된게 똑같은 행령하고 똑같은 불법 알락사 그것도 불법으로 죽인 것만 몇백 마리. 쌍집행이 맞은 거야? 쌍집 빠져 나왔어요. 여기가 그 무리하게 이슈화가 됐을 때나 근데 그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국적도 미국입니다. 한국인 남편도 미국. 여자도 인물도 괜찮아. 네, 지금 좀 늙어서 그렇지. 인물도 괜찮고 괜찮았는데 유기견 우린 동물 좋아하니까 네. 계속 봐왔는데. 아 정말 좋아하시네. 예, 네, 뭐 데려다가 저기 가지고 뭐 이빨 눈탱이가. 요즘에는 형이 염소는 열이 많아가지고 또 열이 많은 사람들 좀 안 좋습니다. 네, 네. 열 많아. 열이 많아. 열이 많. 염소 먹는다니? 열이 많아. 열이 찬성질이. 내가 몸에 열이 많은 사람. 몸에 열이 많은 사람 있잖아. 다이어트리고 열이 많으면. 염소라든지 닭은 별로 안 좋고 자체. 오리가 좋고요. 통화? 네, 몸이 좀 찼다 하면은 이제 그런 걸 먹어주면 좋고요. 나도 열이 굉장히 많은 네, 사람이 많아가지고 산삼도 아니 약 그러니까 우리가 산정, 내가 산정, 그 염소도 우리 어머니가 한의원에서 한의원에 먹어야 좋다는 체크 나와. 40 넘어서는 열 많은 사람 먹으면 안 돼요. 아닙니다. 우리 이사님이랑 형님 몸이 안 좋아져서 계속 그 정식 때 염소탕 먹었는데 아 상관없어. 아니 그게 크게 이렇게 먹는 거 옛날 그 수육 같은 거를 계속 재놓고 먹는 사람들. 아니 이게 거의 세 달 정도로 형님. 그리고 아니 그렇게 먹는 건 옛날인데 한의원 하는 거지? 예. 그러니까 이제 체질을 그 체질이 이제 열이 많은 사람이 먹으면 그렇다 그죠. 저희가 개한테 염소를 먹이면 어떤 일이 나면 개는 다 체질이 더운 체질이거든요. 속열이 개는요. 모든 개가 똑같아요. 추위를 타도 속열은 더워요. 그럼 개한테 염소를 주면 유산 때문에 열 때문에 그 정도로 열이 많죠. 체질 이런 걸 다 봐봐야지. 먹는 것 이렇게 우리가 탕후루 한 그릇씩 먹는 건 괜찮지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약을 내려서 약을 먹는 다 저기 해서 해야 돼. 아, 40이 넘으면 염소를 그 체질이 안 맞으면 먹으면 안 돼. 몰라. 그 옛날에 이제 건강원에 가니까 여자들이 염소는 좋은 거고. 그렇죠. 예. 여자들한테 좋은 거고. 3년을 먹어야 된다. 3마리는 먹어야 돼. 한 번을 먹어서 효과 보는 게 아니라. 3마리 먹어야 돼. 풀, 그러니까 풀, 여름에 이 풀 먹고 겨울에 풀, 새풀 먹기 전에 그때 세 번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세 번씩 해드렸어요. 부모님. 근데 녹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주도 가면 엘크나 사슴 사냥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. 뿔만 이렇게 짊어지고요. 그치? 뿔만 짊어지고 오는 거죠. 뿔이 하나가 1m만 두 개면 2m잖아요. 이거 메고 오기도 힘든데 고기를 가지고 오기 힘들죠. 형님 오시면 뭐 제주도로 가지러 가시랍니까? 인천에서 한라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. 아니 그 저희 시골에는 노루가 있어가지고 네. 노루 마치 그 옛날에 그 건너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른들이 있는데 그거 잡으면 동네 사람들 잔치하잖아요. 노루가 잘 없고 형이 고라니가 많습니다. 고라니인가? 네, 노루는 좀 더 크고 노루가 아니라 좀 귀합니다. 고라니
여기 뭐야 고라니하고 있는 거지. 고라니 이런 데 다니는 노루는 이렇게 이제 엉덩이가 하얀색 하얀 털이 많아지고 그거 고라니인가 보다. 네, 고라니가 맞아.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잡으면 그 회식입니다. 근데 고속도로에서 청주에서 내려오다가 고속도로에서 많죠. 떠들어가지고 아빠 엄마 상관없어. 그래서 이제 외국에는 그것만 처리하는 그게 있습니다. 팀들이 있습니다. 그 사업이 봄 되면은 국도 가다 보면 한 마리씩 아침에 가다 보면은 한두 마리씩 까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 많아. 우리나라는 아직 없잖아요. 그걸 먼저 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 누가 하더라도 먼저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나 국도 옆에 있는 죽은 짐승들 처리해야 하는 거. 그것도 119에서 안 하나? 119에서? 그거는 이제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원래는 사고낸 사람들이 119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. 지금 지자체에서 네. 충고라면 출동해서 그렇죠. 걷어가지고 시에서 걷어가지고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. 119는 지금 안 하고 그러니까 동물구조협회라고 있습니다. 아니 구청에다가 신고하면 전화하면 오더라고요. 동물구조협회라고 있습니다. 이제 고양이가 뭐 화차 같은 거 건물 관리를 하니까 집 앞에서 죽으면 우리 보고 치우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집 건너가야지 그 사람들이 치우라고. 그리고 지금도 법원 차로 치면 그 사람 치워야 돼. 잡지를 못해서 치우는 거. 통사고 나면 길에 경기선에 나면은 소름 이루어. 그러니까 지구에 소름 이룬다니까. 지자체가 다르니까. 지금 머리 아프니까. 이청에다가 신고하면 저희도 뭐 치우라고 하더라고요. 아, 뭐 몇 번 뭐 했었지. 고양이가 죽어.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고양이.